동안 그냥 아이로서만 살아왔다면 그동안은 이제 스님이 된다는 건 절의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건 이제 아이 머리를 이제 자를 때 가장 감동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은 저의 아이에게 마음을 다해서 삼배 드릴 때, 절을 할 때, 그때 가장 감동스러웠습니다.